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쵸?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덜 쉬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제가 마침 학교도 딱 방학을 하고, 연말 동안에 쉬면서 친구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요. 그동안 안본 친구들도 다 만났고, 영화도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하루에 한편꼭 봤고요.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제가 막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거, 슬럼프 겪었던 거를, 진짜 많이 회복을 하고 왔어요. 근데 벌써 그동안 저를 잊지는 않으셨겠죠? 제가 보고 싶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좀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되게 많이 생각을 해뒀거든요. 일단 첫 시작은 이제 스무스하게 메이크업으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쉬면서 맨날 맨날 썼던 아주 저의 그 애정이 담긴 아이템들로 이렇게 좀 쿨한 핑크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도 우리 같이 보러 가도록 할까요? 진짜 한달 만에 메이크업을 찍는 것 같아요. 베이스는 오늘 이거 핑크 터치 톤업 크림을 사용을 할게요. 제가 요즘에 피부과를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거든요. 네번 정도 갔는데, 이렇게 흉터랑 여드름 이거 하는 거 치료를 하는 중이어가지고, 좀 많이 괜찮아져갖고, 톤업 크림만 바르고 다닌 적이 좀 많아요. 요거를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로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바릅니다. 컬러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피부도 좀 좋아 보이게 하고, 톤업도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편이어가지고, 요거를 쓰고 있어요. 지금 한겹 발랐는데도 되게 화사하게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평소에 제가 두 번, 세번 레이어해서 바르는데, 그러면 지속력도 더 좋고, 조금 더 화사하게 톤 보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베이스로 사용을 할게요. 제가 쉬는 동안 맨날 맨날 썼던 바비브라운 컨실러를 바를게요. 다른 리퀴드 타입 컨실러에 비해서 얘가 조금 더 꾸덕해가지고 커버력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톤업 크림만 바르고 여기만 살짝 이렇게 커버를 하고 다닌 적도 있고. 그리고 여기 커버해놓고 이거 피카소 꼴리지오니 스펀지 팁으로 아까 해놨던 컨실러를 살짝 먼저 묻히고 톡톡톡 경계만 펴줄게요. 어차피 또다 펴바르면 컨실러 한개 소용이 없어져가지고 경계만 톡톡톡. 제가 쉬면서 여기 꽃잎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보이나요? 이게 수선화였는데 이 부분이 원래 주름이 좀 많아서 오래 못 간다고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잎이 하나가 없어질 줄 몰랐어. 근데 원래 이게 조금 그라데이션 넣어가지고 조금 연하게 그렸던 이파리긴 한데 그래서 얘도 지금 리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참을만 하긴 했는데 여기가 진짜 아팠거든요. 가야죠, 그쵸? 그래서 갈때 이번에 좀 타투를 하나 더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이쪽에 팔 부분에 또 타투를 하고 싶어서 저는 막 꽂히면 당장 막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지금 꽂히는 걸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좀 스펀지에 묻은 양으로 이렇게 코 옆에 붉은 부분이라든지 다크 있는 부분 이거 그리고 제가 스토리 한번 올렸는데 겟랑 파데 제가 선물 받고 나서 그냥 뭐 얼마나 좋은지 한번 써봐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겨울은 진짜 파운데이션 딱 요것만 쓰고 있거든요. 다른 거는 써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쿠션도 있는데 쿠션도 좋고 그냥 저는 쿠션보다는 파데가 지속력이 좀 좋았던 것 같아갖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얇게 얼굴에 펴줍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뒷면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다 펴버릴게요.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는 오늘이 딱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뭐 일정이 없고 이따 저녁에 네일 아트 이제 바꾸러 가거든요.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놀라고 연말을 위해서 한 네일인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막 화려한 네일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저는 약간 실험 네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티도 다 했겠다. 연말이 다 끝났겠다.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일단 저녁에 네일을 하러 가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안 찍은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영상을 좀 미리 찍어놨었고, 그러고 제가 커뮤니티에 좀 쉰다고 공지할 때가 한 2주? 쉬었을 땐가? 2주 동안 이미 영상을 좀안 찍어놓은 상태? 요즘에 제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이 쉬고 있어요. 그냥 푹 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쉬어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아예 푹 3개월 아예 그냥 때려 쉬고 올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불안할 것 같고 근데 또막 짧게 한 달만 쉬자 하니까는 뭔가 아쉽고 막더 쉬고 싶고 한데
아까 이렇게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아 이러다가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쉬겠다 싶어서 아 오늘은 촬영을 해야지 오늘 하면 이제 계속 할 거니까 하고 켰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파데까지 했고 이거는 제가 어제 산 샤넬 파우더예요. 달님이 진짜 좋다고 추천해준 파우더가 있어서 그거 사려고 갔는데 걔는 본사 품절인 건지 자꾸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색도 없고 그래서 아 다음에 살까 하다가 요거를 사서 왔어요. 요거는 이렇게 파우치도 엄청 고급스럽죠. 갑자기 하울처럼. 그래서 요거 파우더는 이렇게 있고 브러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브러쉬로 한번 쓸어 볼게요. 브러쉬로 손에 한번 덜고. 브러쉬가 근데 내장 브러쉬 치고는 굉장히 뭐야 부들부들하고 까끌까끌한 게 많이 없네요. 이걸로 가볍게 한번 쓸어줄게요. 탈색하고 나니까 눈썹 컬러 맞추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제품도 국내 제품으로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하지만 제가 또 찾았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다가 올리브영에서 또 괜찮은 제품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몽드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쉐입을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이게 밝은 컬러에선 진짜 엄청 자연스럽게 그려져가지고 이거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이걸로 눈썹을 잡습니다. 이렇게. 앞머리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눈썹 터널이 좀 진한 편이어서 헤어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컬러그램의 내추럴 브라운 컬러. 이거 되게 밝은 좀 옐로우빛 도는 브라운. 얘는 좀 되게 얇고 납작한 브러예요. 이걸로는 꼬리 부분을 좀 다듬어 주려고 합니다. 눈썹은 좀 신중하기 때문에 여기 눈썹 산을 한번 조금 올려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브로우 카라를 들어갈 건데 바로 릴바레 제품이 좀 진짜 좋아가지고 원래 클리오 거 계속 쓰다가 조금 더 밝은 컬러 좀 섬세하게 할수 있는 것 계속 테스트해보니까 올리브영에서 이게 너무 잘 먹는 거야.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반말 뻔했어. 이거로 했더니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거를 색이 진짜 잘 먹어요. 이걸 내가 왜 이제 알았나 싶은데 지금 눈썹 문신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커버가 되는 건 아닌데 이 털들이 한 번에 색이 입혀져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살짝 뭉친 부분이 있으면 좀 풀어주고 눈썹도 좀 밝게 빼면 좋긴 한데 옛날에 눈썹 탈색 진짜 잘못해가지고 충격을 좀 세게 먹은 기억이 있어갖고 그 뒤로 눈썹 탈색은 좀 엄두가 안 나가지고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요거 카라가 색을 너무 잘 먹어줘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걸로 밝게 밝게 지금 계속 마르고 덧발라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그 쿨톤 섀도우 바로 롬앤 제품 오트 그레인 컬러를 사용을 해서 쉐딩을 먼저 해주고 들어갈게요. 요거 좀 연한 컬러랑 진한 컬러 중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콧볼부터 먼저 살짝 쉐딩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좀 약간 얇은 그런 콧볼을 생각 중이에요. 아, 근데 제가 원래 메이크업 찍을 때 거의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찍었거든요. 맨날 학교를 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더 여유 있게 촬영을 하니까 확실히 더 마음이 좋네요. 네, 이제 유튜브를 한 2년 정도? 2년 조금 넘었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슬럼프가 한 3번, 3번에서 4번 정도 오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다 이제 좀 버틸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못 버티겠는지. 네, 저의 그 휴식 공지에 친구들도 놀래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힘들면서 제가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편집하면서 좀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구독자분들한테도 보이면 오히려 더안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휴식을 했어요. 다행히 정말 많이 회복을 했고 이 채널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방향성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켜가지고 좀 횡설수설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턱 부분 쉐딩도 들어갈게요. 이건 좀 어두운 부분 위주로 해서 여기 그냥 아주 살짝
저 원래 턱 쉐딩은 좀 많이 안 넣는 편이니까 대충 처진 부분 위주로 들어갑니다. 요거 코드 블러셔가 진짜 좋은 게 색감 같은 것도 되게 뽀얗게 돼서 좋은 거는 첫 번째고, 블러셔 같은 거 제가 좀 챙겨 다니거든요, 수정 메이크업 할 때. 근데 얘는 진짜 이게 파우더로 나왔으면 대박일 정도로 지속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바르고 나갔다 오면 볼 부분만 계속 파우더리 하거든요. 다른 데는 유분감이 넘치면서도.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서 옛날에도 좀 무민 블러셔 되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발레리나 핑크. 오랜만에 아주 쿨쿨한 컬러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여기 광대 부분에 컬러를 올릴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진한 요거 핫핑크 컬러. 요거는 맥 제품이고 러브씬이라는 컬러예요. 이게 진짜 발색이 엄청 진해갖고 좀 조심해서 컬러 발색을 해줘야 되는데 요 넓은 블러셔 브러쉬로 이렇게 넓게. 요거는 손에 한번 덜어가지고 이 뒷부분 넘어가는 부분을 좀 어둡게 표현을 해줄게요. 진짜 컬러 진하거든요. 이거 잘못 올리면 좀 고구마처럼 되니까. 인생 뷰러를 또 찾은 것 같아요. 이거 샤넬 뷰러인데 이것도 어제 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넓고 긴게좀잘 맞더라고요. 곡률이 좀 약한 거? 평평한 게잘 맞는데 샤넬 매장 그 테스트원 데 있어갖고 한번 써봤더니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꺼냈어요. 아, 뭐야, 이걸 샀어요. 얘는 일단 여기 뷰러가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힘을 살짝만 해도 되게 잘 찝히거든요. 근데 세게 하면 완전 바짝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먼저 찝어놓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속눈썹 폼도 드디어 다 풀렸어요. 이것도 제가 리터치를 받으러 간다 해놓고 귀찮아서 안 갔죠. 그냥 다집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집 앞도 아니고 옆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그냥 방문만 열면은 염색할 수 있고, 방문만 열면은 막 타투도 리터치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멀어가지고. 제 눈매 뷰러로 이렇게 싹 올라가는 게좀 많이 힘든데, 아, 너무 속 시원하게 올라갔다.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바로 요거, 비디버브. 이것도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팔레트 중에 하나예요. 요거랑 블랭크 거 지금 요즘엔 두 개만 쓰고 있는데, 요건 좀 무펄이 더 많은 계열. 펄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늘 약간 여기 이 아래쪽으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바로 요 컬러를 눈 중앙에서부터 해서 펴서 올라가고, 양옆으로 또 블렌딩을 해줍니다. 요 팔레트 자체가 컬러가 되게 뽀얗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맑고 좀 뽀얗게? 그래서 좀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빛을 올려줬고요. 언더는 그냥 살짝만 쓸어줄게요. 이따가 리퀴드 섀도우로 이렇게 싹 컬러를 올릴 거니까. 그냥 유분 잡는다 정도 생각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납작뚱뚱한 브러쉬에 눈 앞머리 먼저 터치를 해주고 그 뒷부분에서 앞부분은 좀 끌고 오되 가운데는 끝까지 좀 비워둘 수 있도록. 그리고 언더까지 자연스럽게 같이 좀 확장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롬앤 더 유니버스 로즈스타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얘는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글리터들을 이렇게 손에다가 먼저 덜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덜어서 언더에는 웨이크메이크 호일 섀도우 말리부 선셋 컬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에 덜어내서 얘는 손이 아니라 이렇게 브러쉬로 톡톡톡 묻힌 다음에 컬러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여기 언더라인에 맞춰서 꼬리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앞머리도 살짝 빼줬어요, 뾰족하게.
그 마스카라는 크리니크 제품을 사용을 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게요. 이거는 아리따움 아쿠아벨벳 틴트 12호 데일리 로즈 컬러네요. 오늘 메이크업에 아주 찰떡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한번딱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좀 얇고 밀리지 않고 착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컬러를 이렇게요. 각질 부각도 많이 없고 가벼운 벨벳 질감이어가지고 되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콧물이야. 원컬러로 하기 살짝 아쉬우니까 이렇게 페리페라 라즈베리를 듬뿍 뿌렸도를 아주 립에 아주 살짝 가운데만 살짝 얹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메이크업도 끝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내일을 받으러 갈 건데 오늘 되게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맞죠? 영상도 엄청 길어졌을 것 같아. 또 오랜만이라서 할 말도 많고 뭐 항상 제가 좋은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지만 또한달 가까이 쉬면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쓴 제품들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전할게요, 여러분. 2020년 새해에도 저랑 함께 또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잊지 않고 제 채널 또 찾아와 주신 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제가 더 열심히 또 좋고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항상 옆에서 꼭 같이 우리 2020년도 보내도록 해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